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유주입니다. 무민에게는 절친이 있어요. 스너프킨인데요. 겨울이 되면 둘은 떨어져 지냅니다. 스너프킨은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고 무민은 겨울잠을 자야 하기 때문이죠. 스너프킨은 떠나기 전에 무민에게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봄이 올 거야. 그러면 따라하니 앉아서 따스한 햇볕을 쬐자. 겨울 동안 무슨 꿈을 꿨는지 그때 말해줘. 라고 한다고 해요. 참 다정한 인사말이죠. 여러분은 추운 겨울이 끝나면 누구랑 봄볕을 쬐고 싶으세요? 당연히 저겠죠. 네, 그때 들려줄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꿈을 꿉시다. 스테이션 Z, 유주의 나이트뷰. 스테이션 Z, 유주의 나이트뷰. 첫 곡은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주입니다. 네, 지금 한겨울이지만 이 스테이션 데트 스튜디오는 지금 봄의 향기가 가득 퍼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이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막방이라고 마음을 전해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유주의 나이트뷰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조금 뭐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네, 늘 하던 대로 즐겁게 마무리를 한번 알차게 해보려고 해요. 네, 지금 실시간 문자들이 또 도착을 했는데 밤뽕님께서 유띠, 혹시 막방이라 슬퍼서 목이 맨 건 아니죠? 처음 해보는 실수인걸? 이라고 하셨어요. 아이쿠, 이걸 캐치해버렸구나. 네, 제가 아까 그 앞에 오프닝을 읽다가 목이 뱄어요. 네, 이유는 정말 막방이라 그런가 봐요. 네, 안 하도 실수를 다 하고. 네, 이거는 우리끼리의 비밀. 네, 다음 주갱님께서 오늘 예쁘게 왔네. 봄 패션으로. 스제 유띠는 막방이지만 전 봄에 찾아올 유주를 기쁘게 기다릴게요. 네, 뭐 막방이긴 하지만 네, 이게 진짜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네, 1340님. 오늘 스테이션 Z 막방이니만큼 오픈 스튜디오 방청 왔어요. 오! 어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오픈 스튜디오가 유난히 더 북적거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의 막방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응원을 해주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위를 뚫고 와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다들 저에게 손을 흔들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너무 고맙고 네, 한 시간 동안 제가 알차게 재밌게 네, 힘찬 응원, 네, 응원에 보답하듯 제가 잘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유주의 나이트뷰, 평소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와 나누고픈 소소한 얘기들, 마지막 나이트뷰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하시면 제가 쓴 단문이 자동 전송이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2022년의 마지막 방송이니까 함께 추억을 나누면서 따뜻하게 마무리하려고 연말 인사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기억에 남는 사람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은 또 연말이라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유주입니다. 반가워요. 스테이션 Z 유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859님께서 우리 유
쫑디 오늘 막방이라고 해서 첫 방을 다시 보기로 보고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비교가 확 되더라고요. 물론 첫 방 때도 너무너무 잘했지만 지금과는 다른 매력일까? 그때는 초반에 귀여움이 있고 지금은 여유로운 느낌이 물씬 하달까나? 성장했구나 재윤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벌써 네, 첫 방이 무려 5개월 전이에요 여러분. 네, 5개월 사이 저 유띠 좀 성장했나요 여러분? 네! 와, 이렇게 약속한 듯이 대답을 해준다고? 꽤나 감동인걸요? 네, 저 유띠가 새싹 DJ로 시작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자라나서 새싹보다는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입니다. 아이고, 그리고요.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픈 스튜디오 전복콩에 소원 메시지를 남겨준 러비분들이 계셨어요. 네, 이게 어떤 일이냐면 지금 이 오픈 스튜디오에 커다란 전복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우리 팬분들이 메시지를 몇 개 남겨주셨나 봐요. 네, 이거 세 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나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에는 유주에게 행복이 가득하고 라디오 고정도 되게 해주세요. 진행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너무 스윗해. 유띠 최고 나이뷰 하트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5개월이면은 사실 한 반고정 정도 아니었나 싶긴 한데 네, 23년에도 꼭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밖에 붙여주시고 가셨대요. 네, 저는 이 포스트잇을 오늘 처음 보는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요. 너무 고마워요. 네, 다음 분께서는 다들 익명으로 남겨주셨어요. LUVU님께서 써주신 포스트잇인데 남은 2022년 무사히 보내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도 다른 활동들도 모두 좋은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기를 사랑해 최고라서 최유나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신 대로 제가 새해에는 네, 새로운 노래들 그리고 다른 활동들로 우리 러뷰의 마음을 행복 가득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포스트잇은 이분은 글씨체가 굉장히 이렇게 가녀리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읽어볼게요. 매일 행복만 주는 순백의 천사 유띠, 최고의 명예 DJ 유주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늘 자연스러운 진행과 특유의 따뜻한 진행으로 듣는 청취자 행복하게 해주는 유. 스테이션 Z 그리고 유주 모두 건강 행복 길만 걷자. 전복콩 I love you. 네? 너무너무 감동적인 내용인데 맨 마지막에 전복콩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따스하게 또 적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소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다니 너무너무 그 마음이, 그 따뜻한 마음이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달이 됩니다. 네, 우리 러뷰들 이렇게 메시지 적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포스트잇은 제가 잘 떼가지고 집에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실시간 사연도 좀 도착을 했는데 9234님께서 한 줄을 달콤하게 물들여주던 나잇뷰 매번 더한다 더한다 하다가 진짜 끝이 오니까 서운하네요. 매주마다 러뷰들의 새벽을 지켜준 유띠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유주와의 추억의 나잇뷰라는 예쁜 사진 한 장 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한동안은 화요일 12시에는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예쁜 목소리와 말들로 밤을 꾸며줘서 고맙고 그 마음 그대로 더 멋진 노래들로 찾아와 주세요.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친구야. 아이고야, 이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해요. 아, 지금 스튜디오에 깜짝 케이크를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초가 녹고 있어서 제가 빨리 이거를 불게요. 소원 빌고 빌게요. 이곳에 있는 우리 러뷰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밤마다 시청해주신 우리 러뷰들 꼭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런 거 한 번에 제가 잘 풀어볼게요. 와우!
무려 한 호흡에 다섯 개의 초를 껐습니다. 네, 감사해요. 케이크 보이시나요? 여기 저보다는 아닌데 예쁜 공주가 여기 붙어있고요. I love you 라고 초가 이쁘게 돼있고요. 네, 또 여기에 센스있게 우리 스테이션지트 우리 작가님들께서 꽃풍선을 주셨어요. 네, 오늘 제 의상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저 아주 찰떡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노래 그리고 이벤트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케이크 제가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네, 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름답죠? 네, 이곳이 나잇뷰입니다. 이쯤에서 이 감동을 아는 채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거예요. 이영지 피처링 PH1의 Not Sorry. 이 노래 아주 요즘에 핫하죠? 바로 듣고 올게요. 한 해의 기억은 사람의 기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나와 가장 많이 커피를 마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꺼이꺼이 울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은? 혹은 착한 나를 앵그리버드로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올해도 다른 해처럼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고 빌런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갈까요? 연말 인사카드. 연말 인사 남기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오늘은 2022년의 끝자락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에요. 연말 되면 톡으로, 카드로 인사를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쑥스러워서 혹은 너무 솔직해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도 여기선 뭐 어때요? 연말 인사카드를 보낸다 생각하고 여기로 많이 많이 솔직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의 연말 인사를 소개하면서 저는 선물을 나눠드릴 건데요. 소중한 분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커피 두 잔과 케이크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추첨해서 10분께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고마운 사람들과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듣고 싶은 곡도 좋아요. 신청 이유와 함께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2040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뉴진스의 딛도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딛도 듣고 왔습니다. 연말 인사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나눠볼게요. 6085님,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전에 일했던 곳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매니저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잘 모르던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돼서 나오게 되었을 때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셔서 기억이 많이 나요. 연말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힘든 일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뭐 이 매니저님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자를.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문자만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6085님께서 일하시면서 많이 의지를 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일할 때 만나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면 굉장히 또 기억에 오래오래 남죠. 네, 이런 분들이 또 곁에 계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6085님. 이 매니저님께서 이거를 꼭 들으실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9234님. 올 한 해 나의 아침잠을 잘 방해해준 땡스비야. 아, 요거는 네, 다들 뭔지 아시죠? 뭐 땡스비 뭐 이거 좀 해줘 할 때 하는 그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 AI 약간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네, 때로는 그렇게 보기 싫다가도 그래도 너 덕분에 내가 올해는 지각을 한 번도 안 해서 참 고맙다. 내년에도 잘 깨워줘. 대신 우리 모닝콜은 좀 바꾸자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쵸. 꼭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꼭 인간이 아니어도 돼요. 네, 여러분. 뭐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요런 뭐 땡스비, 하이 땡스비 뭐 이런 친구일 수도 있고. 네, 뭐 기가지 땡 등 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굉장히 신선한 메시지였네요. 네, 땡스비 씨가 이 메시지를 네, 메모리에 잘 저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 땡스비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참 제 핸드폰에게 고맙네요. 네. 저의 일기장도 때로는 되어주고, 저의 알람이 되어주고, 네, 저의 뭐 사진첩도 되어주고, 네, 갑자기 저의 핸드폰에게도 굉장히 감사해지네요. 네, 다음 5696님. 저는 제가 다니는 편입학원 선생님들께 연말 인사를 보낼게요. 7월에서 8월에 스스로 자괴감이 들면서 공부를 그만둬야 하나? 라고 고민했던 때, 뭔가 느낌이 너는 붙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9월에서 10월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따뜻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이 은혜 잃지 않고 내년 2월에 꼭 합격증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그쵸. 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정말 또 옆에서 소중한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힘들고 자괴감이 드는 순간일수록 옆에서 해주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공부는 아니지만 저도 옛날에 막 보컬, 막 노래 배우고 이랬을 때 막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시절에 저희 보컬 선생님께서 반드시 너는 하고 말 거다. 너는 반드시 데뷔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어린 나이에 참 그 말 한마디에 또 기분이 확 바뀌더라고요. 네, 자신감도 생기고. 네, 이렇게 참 주변에서 해주시는 격려 한마디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밤입니다. 네, 다음 문자도 읽어볼게요. 0570님, 8, 9, 10, 11, 12월 오픈 스튜디오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했어요. 오늘도 밖에 있어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유띠, 검은 토끼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신청곡은 유주가 DJ를 시작한 달을 기념하면서 아이유의 8입니다. 네, 이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8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 스테이션 Z, 유주와 나잇뷰 듣고 계세요. 네, 지금은 아주 따뜻한 연말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실시간 사연들 계속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3931님, 저는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자식 잘 사는지 보려고 먼 길을 자꾸 오시려고 하는데요. 집도 좁고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돼 매번 못 오게 한답니다. 크리스마스에 펌을 처음 해서 머리 파마 네, 자랑할 겸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많이 수척해주셨더라고요. 어머니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참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모님은 참 소중한 존재죠. 네, 근데 저도 이 영상통화에 조금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지? 얼굴이 상당히 동안이세요. 저희 엄마는 거의 10년째 약간 그대로인 느낌인데 저희 아빠가 조금 늙으셨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아빠랑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 아빠가 이제 흰머리도 좀 많이 나시고 약간 수척해지신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네. 참 이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또 느끼는 시간이 되었네요. 네, 9321님 저는 역시 올해도 가장 감사한 분은 부모님 아닐까 생각해요. 이분도 부모님이네요. 유주언니 보러 서울로 올라갈 때도 동행해 주시고 이번 연도도 제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은 평생 갚지 못하지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딸이 되고 싶네요. 이 기회를 빌려 부모님께 전합니다. 언니 꼭 전해주세요. 네, 9321님의 부모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혹은 우리 9321님께서 녹화를 해주신다면 네, 우리 아주 9321님의 훌륭한 부모님께 제가 또 감사 인사를 어떻게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여기 이번에도 부모님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쵸. 네. 또 학교 다닐 때도 도와주시고 저를 보러 서울로 올라올 때도 동행을 해주셨다고요.
괜히 또 제가 다 감사하네요. 네, 저도 옛날에 연습 생활 할 때는 숙소 생활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밤에 저를 이렇게 회사에서 집으로 계속 이렇게 일상까지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나요. 역시나 부모님의 사랑만큼 또큰게 없는 것 같네요. 다음 2959님. 이분은 또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네, 올해 같이 수험생 생활을 보냈던 친구들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다들 마음고생 많이 했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른이 되고 각자의 삶을 지내면서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도 멀어질 수 있겠지만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친구들 뺄수 없습니다. 네, 또 수험생 생활을 같이 보냈으면 또 얼마나 또 기쁘고 슬픈 순간들을 함께 했겠어요. 친구분들이랑. 네, 추억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랑 오래오래 연락하면서 항상 깔깔깔 호호호 하면서 친구분들이랑 재밌는 시간 오래오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또 어떤 감사의 메시지가 왔을지. 네, 김현경님. 올해 1월 유주 만에 앨범을 시작으로 2022년은 행복만 가득한 해였던 것 같아. 고마워, 유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옥상 달빛의 푸른 밤 신청합니다. 유띠에게 해주고 싶은 저의 마음을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스제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저에게 보내셨네요. 네. 저 유띠가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이 푸른 밤이라는 곡은 저도 덕분에 처음 들어볼 것 같은데, 네. 어서 듣고 싶네요. 네. 이렇게 오늘 유띠의 나잇비와 함께하는 2022년 마지막 밤.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신청해주세요. 우선 현경님의 신청곡인 옥상 달빛의 푸른 밤. 같이 듣고 올게요. 옥상 달빛의 푸른 밤. 듣고 왔습니다. 네, 이재근님께서, 네, 이분은 정말 꾸준하게 문자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네, 옥달이 진행하는 라디오랑 이름이 같아요. 일상과 위로를 전달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듣네요. 이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으로 만든 노래가 맞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처음 알게 됐네요. 타사의 라디오인데, 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예뻐서 피디님이 많이 고민하다가 트셨다고. 아, 또 타사 라디오여서 약간의 그런 약간 경쟁심을 우리 갖고 계시다가 네, 사연이 예뻐서 트셨다고 합니다. 네. 네, 결국은 네, 이 따스함에 무너진 우리 네, 작가님들 덕분에 좋은 노래 저희 모두가 알고 갑니다. 네, 라디오는 KBS 쿨 FM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라디오는 KBS 쿨 FM입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곡도 듣게 되고, 네, KBS 쿨 FM도 홍보를 했는데요. 네, 이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으로 만든 노래라니, 그만큼 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이 DJ들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감사함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는지 조금이나마 아시겠나요?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DJ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다음 1340님. 전제 17년 지기 친구 녀석한테 연말 인사 남겨봅니다. 네, 이분도 친구예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친구가 어머님과 치킨집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늘 마이너스만 기록해서 힘들어했는데 거리두기가 풀리고 바빠진 걸 보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자영업자는 바빠야 좋은 거죠. 만나거나 카톡할 때 시덥지 않고 영양가 없는 얘기나 나누지만 꽤나 오랜 세월 친구로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찐친이랑은 뭐 톡을 하거나 만날 때 그렇게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한 날이 많지가 않아요. 네, 저도 심심하면 진짜 그냥 아무 말 보냈다가 막 답장도 잘안 하고 그러다가 막 냅다 전화하고 약간 저도 이런 스타일이기는 한데 네, 또 친구 녀석한테 또 정이 많은 우리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쵸. 또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배달을 시켜 먹고, 네, 바깥 음식 많이 사 먹고 제가 그랬답니다. 네, 아무튼 모두가 이제는 힘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5637님.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친구에게 연말 인사를 보내고 싶어요. 이분도 친구입니다. 남들은 대학을 다닐 나이에 빠른 취업을 선택한 너.
말로는 괜찮다지만 주말이 되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며 연락하는 널 보며 이번 주도 많이 고됐구나 싶은 마음에 하던 일도 제쳐두고 나가게 되더라. 내 친구 성빈아, 고됐던 2022년이었지만 2023년엔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힘들 땐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테니 힘내자 라고 하셨어요. 와, 우리 성빈 씨가 좋은 친구를 뒀네요. 이렇게 저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성빈 씨한테 따뜻한 사랑과 응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또 문자를 읽어볼게요. 2717님. 어, 이분은 또 새로운 분에게 보내네요. 저희 가게 사장님한테 연말 카드를 보내고 싶습니다. 항상 실수 연발에 지각도 하고 그러는데 매일 다독이며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죄송해서 매일 회피하고 말도 안 했는데 항상 농담으로 아침을 기분 좋게 열어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 한 번을 못했는데 이렇게 몇 자로 표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라고 하셨어요. 와,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연말 카드를 또 사장님에게 보내셨어요. 네, 굉장히 또 좋은 분인가 봐요. 네, 언제 한번 사장님께 이렇게 커피도 사드리고 하면서 네, 감사함을 또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꼭 이걸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7502님.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매번 길에서 청소봉사활동하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께 항상 감사해요. 맞아요. 이런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 추운 날에도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그분들 덕에 길이 깨끗하고 저도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피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신청곡으로 비비지의 럼펌펌 듣고 싶어요. 네,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비비지의 럼펌펌 듣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연말 인사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저 유띠도 한마디 안 하고 갈 수 없죠. 저는 짧게 일단은 카드를, 스몰 카드를 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아름다운 노래와 선율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당연히 이런 연말 카드는 우리 팬분들, 러뷰들께 보내고 싶은데요. 우리 러뷰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살이 내리쬐나 곁에 있어줘서 참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되게 엄숙한 뭔가 분위기. 네, 함께했던 나잇뷰를 제가 꾸준히 돌려보면서 우리의 추억이 흐려지지 않게 잘 간직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새싹 DJ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우리 팬분들께서 콩나물 DJ로 무럭무럭 잘 자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유주가 새싹에서 콩나물이 되기까지 비옥한 땅과 물과 햇살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네, 이 감동을 가득 안은 채로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화요일의 스테이션 Z, 유주의 나이트 뷰. 네, 마무리 인사 등 하고픈 말을 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뭐 아까도 팬분들에게 조그만한 뭐 연말 카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러뷰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저를 원래부터 사랑해 주셨던 우리 청취자분들 혹은 나잇뷰를 통해서 또 저를 알게 되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기억을 오래오래 잘 간직을 합시다. 그리고 요즘같이 진짜 밖에 1분만 있어도 얼어버릴 것 같은 날씨에 늘 오픈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우리 러뷰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마주쳤던 지나가는 행인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 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이 DJ 꽤나 짜릿하고 재밌거든요. 네, 언젠가 꼭 다시 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의 끝곡을 이제 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네, 그 끝곡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간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849님,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스제, 유띠와 함께했어요. 독서실에서 10시간 이상 공부하고 와서 듣는 유띠의 목소리는 피로를 싹 가시게 해주었어요. 유띠의 좋은 기운 덕분인지 저는 11월에 취업을 했고 신입사원의 라이프를 사는데요. 유띠에게 힘을 줘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우리 1849님 포함해서 네,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뭐 비록 분야는 다를지언정 이렇게 새벽마다 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일을 하고 있어요, 야근을 하고 있어요 라며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1849님 네, 앞으로도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네, 다음 7573님 5개월 동안 열심히 한 유띠에게 참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고생 많았고 라이뷰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다시 라디오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1등 DJ 유띠 수고했어요. 네, 여기 밑에 유주의 라이뷰 시즌2 가보자고 라고 적혀있네요. 네, 꼭 그 시즌2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네, 바로 제가 직접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 끝곡까지 잘 들어주세요. 유주의 블루 노스텔지아인데요. 네, 이 곡은 첫 솔로 미니 앨범 아리스의 마지막 트랙 곡이죠. 네, 오늘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고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이 노래를 들었는데 또 새롭게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네, 우리 러뷰들 너무 많이 고마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굿나잇 하세요. 오늘은 꼭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Like you, love you.